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고향을 찾은 사람들과 관광객 등 5만여 명이 제주로 들어왔습니다. 전통시장에도 사람들이 몰리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와 다른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공항 대합실. 만남의 광장으로 변한 듯 여기저기에서 반가움의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리 두기가 해제된 뒤 처음 맞는 추석이기에 모처럼의 재회에 들뜬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오랜만에 고향 방문해 두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든 사람들부터 가족 단위 관광객들까지 오늘 하루에만 5만여 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 번째 세웠는데 그동안 뭐 4인 뭐 6인 이런 식으로 뿐이 못 모인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다 풀려서 처음으로 모처럼 우리 8명이 다 같이 모였어요. 네. 시루 가득 담긴 송편이 뜨거운 김을 내뿜으며 연신 쌓여갑니다. 정성껏 빚어낸 떡은 한김 식히자마자 팔려나가기 바쁩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전통시장도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태풍 피해로 가라앉았던 분위기였지만 한가위를 맞아 차례 준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활기를 띠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하루 빨리 그냥 다 사라지고 좀 모두가 다에 편안하게 풍성한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흘 동안 이어지는 이번 연휴, 제주를 찾는 사람은 21만여 명. 코로나19 사태로 3년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다양한 전통놀이 행사들도 민속자연사박물관과 목관화 등에서 재개되면서 모처럼 풍성한 한가위 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